광수 삼촌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저승 가서도 광수 미안해. 우와. 미키 소입니다. 안녕, 나 가장 띵띵이야. 아, 나 약간 이상해졌네. 왜 그래요? 안녕, 단띠야. 가냥 띠리띠리야. 아, 뭐야, 띠리띠리야. 띠리띠리 해볼. 아니, 단띠나 단양 띠리띠리의 줄임말이 단띠 아니에요. 단띠가 좋아. 뭐 똑똑하다는 얘기죠? 내가 뭐 안 똑똑한 게 뭐가 있어? 자, 지금 입은 옷 브랜드 이름 얘기해 주세요. 아, 또 지금 하나 먹을 상태잖아. 예. 아우. 오프리가 뭐 이렇게 오래? 서로가. 소금구이. 그 다음에 대하회. 그 다음에 대하라면. 와후. 와후. 어우, 씨. 요즘에 사이즈가 좋아.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? 더 먹을래? 우와, 눈 색깔이 왜 이래 이거? 아니 원래 이런 거야. 얘들 무슨 서클 렌즈 꼈어요? 왜 눈 색깔이 왜 이러지? 그건 나도 모르겠어. 아니 그걸 왜 제대로 그렇게 못해요? 하나 있는 걸로 먹어야지 맛있지. 여기도 한 마리 지금 빠진 것 같아. 랩이 빵꾸났네. 그러니까 약간 옷 스타일이 래퍼 같은데 래퍼. 원래 우리 또 래퍼 좋아하니까. 아, 나 진짜 랩 잘하지. 보여주세요. 슬픈 노래 듣고 싶지 않아. 내 맘속에 잠들었나. 네가 아, 다시 나를 김고모 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. 내죠? 갈까? 우와. 자, 그럼 썸네일 뽑으려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. 장갑을 좀 벗어주세요. 아, 장갑을 벗으라고? 아이, 당연하죠. 벗고, 자, 잠시만요. 자, 뜯어서 꺼내주세요. 와. 이게 아마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,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좀 작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. 아니, 근데 지금 살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큰 건 엄청 커. 여기 한 몇 센치 정도 될까요, 이게? 그건 나도 센치는 모르지. 아. 이걸 내가 센치를 어떻게 알아? 내가 파는데 뭐 센치까지 알고 팔아야 되나? 틀려, 새우마다. 그럴 줄 알고 제가, 줄자를 가져왔습니다. 진짜 방송 천재다, 방송 천재. 이거 하려고 줄자를 사왔어. 예. 자. 그 새우를 밑에다 두고, 대야를 밑에다 두고, 정확하게. 기절을 시킬까? 예. 미안하다. 자. 이게 원래 고기가 같은 거 잴 때는 이게 지느러미까지 재거든요. 예. 광수 삼촌이 이렇게 시켰으니까
저승 가서도 광수 미안해 광수 미안해 광수 방송 천재 맞죠? 야 카드기는 크기라도 아주 어떻게 저기서 나오냐 전기가? 야 아니 나 방송 천재 맞아요 아니에요. 너는 천재가 아니고 그냥 도라이야 도라이. 야 이거 너무하네 진짜. 아니 근데 어디서 전기가 조만한 데서 나오지? 아 깜짝이야. 아 나 전기 먹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. 그때 저기 막 느낌 이상해서 그때 전기 카드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어땠어? 이 다리 다시 살아나서 움직인다. 아니 그러니까 전기 카드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거의 똑같아. 전기 오는 거는 나는 원래 전기 이렇게 잘 오거든. 자 야 실기 이거 진짜 도라이. 야 나 상상을 못했는데 진짜로 이거 항상 형의 상상을 뛰어넘쳐. 제가 너 나한테 나중에 어떻게 당할라 그래. 형은 저를 못 속이지. 자 도라이 전기줄자 몰카 성공! 와후! 아 인정한다 인정해. 아니 왜냐하면 이거 한번 형이 요즘에 의심병이 많이 생겼잖아요. 그래가지고 먹방을 몇 개 찍고 아예 긴장이 풀렸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구독자님들 이거는 상상을 못했어요. 그거 구하느라 좀 힘들었어요. 야 어떻게 이런 조그만한 데서 그런 전기가 오지? 와후! 와후! 갑자기 내게 나타나죠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.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언니예요.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